여러분의 도전과 혁신을 응원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Try Everything 2021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송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MC for Try Everything. Thank you very much. Great to see you all. 네, 전 세계 유망 스타트업과 투자자, 엑셀러레이터 등 이 창업 플레이어들의 스타트업 대축제, 스케일업을 위한 Try Everything 2021. 오늘이 그 마지막 날입니다.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점프업 스케일업을 슬로건으로 세계 15개국 국내외 스타트업 생태계 전문가와 VC, AC, 대기업 등 약 400개 기관이 참여해 500여 스타트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해외 진출을 위한 기회와 홍차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곳 칠라호텔 영빈관 현장과 Try Everything 2021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또한 Try Everything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각 채널별 라이브 방송 시간표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세션에서는 서울 4대 미래성장산업 우수 아이템 사업화 경진대회를 진행할 텐데요. 서울 지역의 4대 미래성장산업인 ICT, 바이오 의료, 디지털 콘텐츠, 의류, 섬유 분야에서 분야별 아이템 사업화 촉진을 위해 이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준비되었습니다. 1차 서류 평가와 2차 발표 평가를 통해 선정된 7개 팀이 오늘 이 자리에서 최종 피칭을 진행하게 될 텐데요. 이 기업들의 최종 발표에 앞서서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김영신 청장님의 개회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ould like to have an opening speech from 김영신, 안녕하세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청장 김영신입니다. I am Youngshin Kim, 먼저 청과 함께 SME 4대 미래성장산업 우수 아이템 사업화 경진대회를 함께 준비해 주신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초기 창업 패키지 주간 기간 관계자품과 각 부신원에서 유튜브를 통해 참여해 주고 계신 창업기업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국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지는 않습니다만 작년 한국판 뉴딜 추진을 계기로 민관의 노력이 더해져 신설 법인은 20년 12만 3천 개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21년 상반기 벤처 투자도 작년 대비 85.6%가 증가한 3조 730억 원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제2의 벤처 붐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은 이러한 여건을 활용하기 용이한 ICT 분야 업체가 2만 3천 개로 전국의 52% 수준입니다. 또한 K-POP, K-드라마 등 디지털 콘텐츠의 거점일 뿐만 아니라 최고 수준의 대학과 병원, 관련 인력 등이 다수 소재한 바이오, 의료 분야의 핵심 지역이며 지역 제조업체의 37%가 의류, 섬유 관련 업체로 의류, 패션 분야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이에 서울중기청은 이들 산업을 서울 지역 4대 미래 성장산업 분야로 지정하고 관련 유망 기업을 집중 발굴 육성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작년에는 비대면 기업 중심이었다면 올해는 4대 미래 성장 분야 업종 위주로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입사한 후보 기업을 엄선했습니다. 오늘 사업 아이템을 발표하는 7개 사는 29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최종 후보로 오른 기업들입니다. 또한 오늘 대회 심사위원은 모두 벤처 캐피탈 관계자분들이십니다. 따라서 입상자 선정뿐만 아니라 투자 적격도 함께 심사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시청해주고 계신 여러분,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일하게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위상을 높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Lifted its status from a developing country to an advanced country. In the upcoming post-corona era, these companies will play a major role and contribute in advancing Korea's status further on the global field. I hope that today's event will be a venue for opportunities for our venture startups to show their potential as leaders of our economy.
네, 김영신 청장님의 좋은 말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서울 4대 미래 성장 산업 우수 아이템 사업화 경진 대회 최종 본선 진출 7팀의 IR 피칭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팀은 주식회사 왓썹의 김준태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구독을 관리하는 Good morning, good afternoon, ladies and gentlemen. 오늘 저희는 네 가지의 설명을 갖고 왓썹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독 경제 시장 환경과 왓썹의 필요성입니다. 이제 모든 소비를 구독으로 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기업의 70% 이상이 구독 모델을 도입 중이고 우리는 1인당 평균 7.5건을 구독하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성장률과 동일하게 국내 구독 성장도 성장하고 있으며 오히려 두 배 빠르게 성장 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도 다른 여타 산업과 달리 매출이 10% 증가하는 것도 구독 시장의 성장에 대한 매선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과 사용자들의 이용의 뒤편에는 사용자들의 불편사항이 있는데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희는 이런 식으로 다양한 구독 서비스를 처음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개인화되어 있고 맞춤화되어 있는 서비스다 보니 재밌게 쓰게 되죠. 그런데 이 구독 서비스와 관리가 안 되면 이렇게 문자가 올 때 구독 서비스를 인지하게 되고 문자가 친절하게 해당 서비스의 이름이 적혀 있으면 상관없는데 그냥 정기결제 1 이러면 저희는 쓰지도 않는 서비스에 몇 달간 돈을 내게 됩니다. 왓썹은 여기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수많은 금융 서비스들이 존재하는데 왜 구독을 관리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정기 지출을 인식하거나 지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기결제 이용자 중에 85%가 결제조차 모르는 현상에 빠져 있고 설사 정기결제를 인지한다 하더라도 두 번째 문제인 해당 지출관리 앱에서 소비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렵게 해지 절차를 진행해야 되고 또한 이 해지 절차 중에 포기하거나 해지 방법을 못 찾으면 쓰지도 않는데 돈을 계속 쓰는 형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문제점이 우리나라만 문제점인가 아니면 구독 경제가 만연해 있는 모든 나라가 문제인가를 살펴보면 구독 경제 선도국에는 구독 시장을 관리하는 서비스 존재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나라에만 없습니다. 왓썹은 이 부분에 착안해서 구독 서비스를 만들어봤습니다. 왓썹은 국내 구독 경제를 관리하기 위해 세 가지 방식으로 관리합니다. 첫 번째는 소비 통찰을 제공하고 두 번째는 소비 결정, 세 번째는 맞춤화된 소비 관리 지원합니다. 조금 더 화면을 갖고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결제 수단으로 결제하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결제하고 있는 것 중에서 정기결제를 자동으로 찾아드립니다. 그리고 한눈에 보기 쉽게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여드렸을 때 여러분들은 소비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구독이 있다면 언제든지 보시는 화면처럼 초간편하게 구독할 수 있고요. 이 초간편하게 구독할 수 있는 함께 추천되는 서비스들은 여러분의 결제 데이터에 근거해서 취향을 저격하는 맞춤 추천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더 좋은 점은 더 이상 복잡한 해지와 닥터지에 피해받지 않으실 필요 있습니다. 결제 전 알림을 드리고요. 간편 해지가 되고 결제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왓썹에서 여러분들은 손쉬운 소비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왓썹의 성과와 강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요. 왓썹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팀원, 매출, 제휴사 모두 5배 이상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약 8.9조 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집중 관리할 수 있는 6,174억 원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소비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금융사와 또한 글로벌 기업과 POC와 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탄탄하고 빠르게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강점 중에 첫 번째는요. 우수한 PM 적합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왓썹을 홍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마케팅 없이 매월 64.9% 성장 중이며 지금 MAU 4.2만을 달성했고 실사용자 중에 61%가 충성 사용자이며 평균 사용 활성 사용률 역시 여타 다른 금융앱보다 훨씬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부끄러운 얘기인데 지금까지 국내 지출관리 앱보다 약 2배 빠르게 성장했던 것도 저희가 볼 수 있는 재미있는 점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두 번째 강점은요. 국내 어떤 핀테크 서비스보다 구독 시장을 잘 관리합니다. 20한 개의 금융사, 한 개의
간편 결제 사의 결제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매달 숨 마셔도 지출되는 부동 서비스부터 통신비, 그다음에 학원비, 기부금까지 약 1260건을 빠짐없이 찾아냅니다. 뭐 단적인 예인데 톡스가 7월 만에 13개의 부동 서비스를 찾는 동안 저희는 810개를 찾는 것도 저희의 강점 중에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연동이 되냐면요.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로 한 번에 자기가 등록해놓은 모든 결제수단을 불러올 수 있고요. 그러면 등록된 모든 금융수단이 한 번에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아니라면 개별 금융사를 연결하고 싶을 때에는 개별 금융사를 선택하고 해당 금융사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형태로 가능하고요. 이거는 금융수단의 결제수단뿐만 아니라 네이버 페이까지도 화폐 페이까지도 가능한 것도 가장 큰 강점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모든 절차를 통해서 다양한 각기 다른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한 후에 사용자한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직관적으로 표현해드립니다. 그럼 한눈에 보고 관리하기 쉽죠. 그리고 이렇게 찾는 것은 중간에는 토스 뱅크 샐러드보다 훨씬 잘 찾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희 강점은요, 완벽한 소비 결정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여타 다른 해외 서비스 같은 경우는 해지에 걸리는 소요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이유는 사용자의 이름, 휴대폰 번호, 결제했던 카드 번호 등을 수집해서 업체한테 발송해서 해결하는 방식인데, 저희는 그 방식이 아니라 보시는 바와 같이 초간편 해지, 해지를 누르고 해지 사유를 수집한 다음에 해지하겠다라고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간편 해지 같은 경우는 초간편 해지가 아니라 해당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방식인데요. 해지를 누르시고 동일하게 해지에 대한 이유를 수집한 다음에 해당 서비스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시면 저희가 안전하고 간편하게 해지해드립니다. 예. 그리고 저희 네 번째 강점은 저희를 통하면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구독 모델을 도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독 판매 모델용 SaaS를 개발한 건데요. 지금은 현재 총 52개의 소상공인과 스타트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향후 성장 계획인데요. 저희는 1차적으로 기존의 지출 관리 시장의 사용자들을 빠르게 확보해서 최소 1조 원의 시장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확보하냐면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기존의 지출 관리 시장이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네, 저희가 사용자한테 각광을 받는 것 중에 하나인 정기 결제 관리와 소비 결정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는 저희 앱에서 소비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해지할지 구독할지 그러면 저희는 이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자 데이터를 제공하면 수익을 발생시키고요. 그 다음에 과거 결제했던 결제 데이터와 저희 앱에서 행동하면서 소비 결정했던 행동 데이터를 분석해서 개인 맞춤화된 초개인화된 소비 관리를 지향하는 것이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향후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왓썹은 어떻게 커져나가냐라고 했을 때 앞으로 일상을 살아가며 당연하게 지출되는 모든 정기결제, 고정 소비들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왓썹에서 쉽게 인지하고 관리하고 소비 결정할 수 있는 게 저희의 비전이고요. 지금은 구독 서비스만 소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구독하고 해지할 수 있는데 렌탈 가타 멤버십은 해지까지만 제공하는데 내년 말에는 렌탈 가타 멤버십도 왓썹에서 쉽게 결제할 수 있는 것까지 만드는 게 저희의 근시안적인 목표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개념 구독 플랫폼 왓썹이었습니다. 네, 맞춤형 소비 관리의 신개념 구독 플랫폼 왓썹의 김준태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주식회사 이모코그의 노유현 대표님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우아하고 편안한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이모코그의 노유현입니다. 저희는 치매 디지털 치료기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치매는 누구에게나 두려운 질환입니다. 내가 걸릴까봐도 두렵고 우리 부모님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걸릴까봐도 두렵습니다. 그런데 점점 고령화가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치매로 고통받고 있고 이 치매에 대한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관리와 그리고 조기 선별을 목표로 현재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는 전주기적으로 보았을 때 세 단계로 구분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깜빡깜빡하는 주관적 인지저하, 그리고 두 번째는 경도 인지장애라고 하는 질환으로 구분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매로 이완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 모든 노인들의 50%가 들어가 있고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치매로 가시는 분들도 some, 있고 아니면 건강하고 dementia, 우아하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존재하는 겁니다. 저희 디지털 치료 기기는 현재 경도 인지장애 환자를 타겟으로 해서 개발되었고 이 환자들의 건강을 관리해주고 조기 선별하면서 약 50%가량의 치매 이환율을 감소시킬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치매 디지털 치료제는 실제 중독이나 부작용 그리고 독성 등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기존의 의료체계를 벗어나서 실제로 언제 어디서든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의 장점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걸 진짜 사용을 하면 치매를 약 30%가량은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개발한 치료제를 보시겠습니다. Nice to meet you, Park Tae-ho. Before training, we will do the simple test. 맨 처음에 저희는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Would you say as many words as possible that belong to animals? 그리고 훈련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훈련은 매일매일 다른 훈련을 하고 실제 버튼 같은 게 없이 노인들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훈련들이 진행되게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난이도에 따라서 이 5단계 형식으로 연합, 심상, 속도, 어휘, 작업을 훈련하게 되고요. 개인별로 부족한 부분이 나타나게 되면 그 부분을 강화시켜서 지금 채워져가는 형식으로 해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더 많이 채우게 됩니다. 그럼 인지 기능이 개선되게 되고요. 맨 앞에 시행된 검사 도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오늘 어떤 상태인지 맞춤 난이도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명상을 추가로 진행하게 되고요. 저희는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버튼이나 이런 복잡한 기능이 전혀 없고요. 완전히 음성 반응형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 15회차의 경도인지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한 훈련을 통해서 실제 노인들이 아무의 도움 없이 혼자 사시는 분들도 사용하실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문화적 요소가 전혀 없어서 국내 제품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미국 그리고 각국의 언어로 번역을 해도 그 기능성 다 합니다. 그리고 난이도 조절과 맞춤 치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 모든 과정이 근거 기반이기 때문에 리얼월드 에비던스라고 하는 증거가 계속 쌓이게 됩니다. 저희는 이미 15년 전부터 계속 연구 개발했던 것들이 오프라인에서 그 효능성을 논문 4편 이상으로 계속 보고를 했고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인지 기능이 계속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9년에 통신사에서 저희를 찾아와서 AI 스피커에 이 훈련을 넣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자라고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사용성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8주간 사용하게 했을 때 인지 기능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개선된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이 결과가 논문으로 나왔고요. 기존의 기술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아도 저희 같은 기술을 가진 곳은 없는데요. 저희는 기존의 훈련과는 차별적으로 실제 경도인지장애 환자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의 장점을 가지고 있고 기존 훈련들은 이 오각형으로 해서 집행기능, 언어능력, 주의력, 시공간능력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데 잘 보셨을 겁니다. 숫자 계산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도형을 돌려놓고 맞는 걸 찾으라거나 아니면 카드를 뒤집어 놓고 기억해라 그리고 다시 뒤집어 봐라 이런 것들을 시키게 되는데요. 이건 검사 방법, 훈련이 아니고요. 저희는 기억이 형성되고 인지가 형성되는 과정을 오각형으로 만들어서 언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연결시켜야 되고 그리고 일상생활이 가능하게끔 어떠한 속도와 작업 기억을 가져야 되는지를 훈련시킵니다. 그 과정에서 음성, 얼굴 표정 그리고 검사
검사 도구를 통해서 모니터링하고요. 그리고 사람의 개입이 전혀 없어요. 완전히 비대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방이든 산골이든 어디에 계신 분이든 사용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기존의 훈련들은 논문을 보셔도 점수들이 개선되는 것들을 보일 수 있는데 저희는 논문 5편의 보고한 결과를 보시면 점수만 개선되는 게 아니라 추가로 실제 뇌 영상 안에서도 MR을 중심으로 해서 신경망들이 강화되고 건강해지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회차 정도의 경도인지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성 테스트를 했고요.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건 혼자서도 할 수 있느냐. 혼자 되신 분들도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느냐. 이걸 되게 중요하게 여겼고요. 그리고 저희는 다 읽어드리기 때문에 문맹이신 분들, 가난하신 분들도 사용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계속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재밌냐. 그리고 다시 내일 사용하고 싶으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체크하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제품들을 만들었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5월부터 쭉 진행해오면서 9월에까지 왔는데 시제품까지 완전히 개발을 완료했고 실제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까지 왔습니다. 이런 부분을 인정받아서 최근에는 DTX Alliance라고 전 세계 DTX 연합체에 저희가 가입을 했고요. 인터뷰도 다 통과한 상태입니다. 국내에서는 총 네 번째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60번째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높은 기술을 인정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 코그테라를 통해서 저희는 첫해 매출을 약 97억가량 올릴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병원 이용 경도인지장애 환자가 현재 한 30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약 4만 명, 그리고 전체 경도인지장애 환자가 200만 명 정도 됩니다. 국내에만. 그런데 이 200만 명 중에 약 4만 명을 계산했을 때 첫 해부터 97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라고 계획하고 있고요. 제약회사랑 이미 협업이 되어서 병원 영업까지도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매출 성장률을 보시게 되면 1.5%로 시작해서 약 5년 안에 저희가 25% 시장 점유율을 달성하고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회사지만 이미 등록 및 출원된 특허가 23건이 올해 안에 해외 진출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12월까지 약 35개의 특허를 확보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12월부터는 일본, 미국, 유럽의 지사를 설립하고 대대적인 임상시험을 계획하고 있고요. 9월에는 이미 1,000명을 대상으로 미국에서 사용성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임상시험은 신뢰도를 높이게 되고 따라서 임상시험 성공을 통해서 제품화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저희 시리즈 A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많은 비용들을 투자받고 혁신의료기기 지정과 미국, 유럽, 일본 진출 그리고 임상시험 그리고 근래 최근에는 이제 일본 진출까지 전반적으로 진행해 속도를 붙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성공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는 것들은요. 치매 전문가 3명의 교수가 완전히 이 부분에 열중해서 제품을 개발했고 근거 기반 그리고 기술 기반 이러한 제품들을 현재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박슬규 이사님이 참여하시면서 해외 시장을 진출할 수 있는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고요. 10월에는 독일에서 디멘스에 근무하고 계신 이사님이 한 분 더 오셔서 유럽 진출과 미국 진출, 일본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아버지, 어머니들의 우아하고 편안한 노후를 책임지고 있고요. 그분들이 안심하고 늙어가실 수 있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기억을 평생 간직한 채 돌아가실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치매 디지털 치료기기 코그테라에 관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주식회사 플리퍼 코퍼레이션 석정훈 대표님의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딩 없이 모바일 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앱 빌더 서비스.
힙빔을 운영하고 있는 플리퍼 코퍼레이션 대표 석정웅입니다. I am 석정우, CEO of Flipper Corporation. 현대인의 하루 평균 모바일 기기 사용 시간은 매년 늘어나고 있고 한해 평균 200만 개의 앱이 새롭게 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앱 개발자의 숫자는 시장의 수요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기업들은 대학 전공자 대비 3배 이상의 신규 개발자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국내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 힙빔은 개발자와 앱 개발을 원하는 기업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앱 빌더 서비스를 통해서 시장의 개발자 부족 그리고 과도한 개발 비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서비스입니다. 저희 힙빔 솔루션의 핵심은 모바일 앱 개발 과정을 플러그인 단위로 모듈화하는 것입니다. 개발자는 필요한 기능을 구현하는 플러그인을 각각 만들고 이것을 순서에 맞게 배치하는 것만으로 기존과 동일한 완성도의 앱을 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개발자들은 기존 코딩 업무를 최대 80%까지 절감할 수 있으며 앱 개발을 위한 경험과 역량이 다소 부족한 주니어 개발자들도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 힙빔에서 만들어진 플러그인은 재사용이 가능하고 또한 다른 개발자가 만든 플러그인과도 자유롭게 호환돼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즉 개발자들이 서로 간의 플러그인을 공유하면서 협업하거나 혹은 비개발자가 개발자로부터 원하는 기능만 각각 구매해서 앱으로 코딩 없이 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비개발자가 힙빔에서 플러그인을 편집하고 커스터마이즈하는 장면입니다. 사용자는 구성 요소의 배치, 색상, 배경 등 모든 디자인적 요소들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으며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은 그대로 앱으로 출시되게 됩니다. 모바일 앱 개발 시장은 연간 14조 원 규모입니다. 미국의 가트너나 포레스터 리서치는 2024년까지 전체 앱의 65%가 앱 빌더를 통해 만들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 실제 이 시장은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30개 정도의 앱 빌더가 활발하게 서비스되고 있고 몇몇 기업들은 100억 대 이상의 매출을 내고 있기도 합니다. 국내에서도 많은 고객들이 앱 빌더 서비스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앱 빌더 서비스들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빌더를 통해 출시된 앱이 외부의 코드와 호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앱 빌더를 한번 사용한 고객은 자신이 원하는 모든 기능을 빌더로부터 제공받아서 사용해야만 합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는 템플릿으로 제공되는 앱의 구조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고객들의 개발 수요를 전혀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앱 빌더가 혁신적으로 개발 리소스를 절감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는 단순한 쇼핑몰 앱 개발에만 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힙빔의 플러그인들은 외부의 소스 코드와 자유롭게 연동되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즉 고객이 원하는 기능을 플러그인에서 제공되지 못한다면 원하는 기능만 따로 개발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저희 힙빔은 앱 빌더임에도 일반적인 개발과 마찬가지로 제한 없는 앱 개발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저희는 지난해 8월 이후 9개의 엑셀러레이팅 사업을 진행하면서 성장하였습니다. 12월에는 창업 경진대회에서 대상 포함 여러 차례 수상을 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금년에는 청년 창업 사관학교 그리고 신용보증기금 네스트, 산업은행 KDB 넥스트원 등 좋은 프로그램들에 선정되면서 현재 4억 원의 사업 자금을 가지고 서비스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앱 빌더를 가장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글로벌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인 저는 서울대학교 졸업 이후 5년간의 스타트업 운영 및 실무 경험을 통해 창업 역량을 키워왔고 저희 CTO는 15년 차 개발자로 이 분야에서 최고의 경험과 기술력을 갖춘 인재입니다. 또한 서울시립대 카이스트 등 훌륭한 백그라운드를 갖춘 4명의 개발자가 풀타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저희의 목표는 1,500개의 앱을 출시하고 15억 원의 매출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시리즈A 투자를 유치하고 2024년 내년에는 15,000개의 앱 출시 그리고 150억 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두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셀러 모델입니다. 저희 힙빔 솔루션을 사용하는 개발자를 저희는 리셀러 개발자라고 합니다.
리셀러 개발자는 자신의 클라이언트로부터 개발 프로젝트를 수주 받아서 앱 빌더를 사용해서 리소스를 절감하면서 앱을 출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리셀러 개발자로부터 라이센스 비용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비즈니스 모델은 노코딩 플랫폼 모델입니다. 저희 힙빔은 플러그인을 판매하는 마켓플레이스로서 저희가 자체 개발하거나 혹은 서드파티 개발자가 개발한 플러그인을 마켓에서 판매합니다. 앱 개발을 원하는 비개발자 고객은 자신이 원하는 기능을 구입해서 이것을 코딩 없이 조합하고 출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개별 플러그인 판매 비용은 플러그인을 만든 개발자와 저희 플랫폼이 체화하게 됩니다. 두 가지 비즈니스 모델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동일하게 주식금들 100만 원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리셀러 모델을 시작으로 시장 진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목표는 100명의 리셀러 개발자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개발자가 앱을 출시하는 데 있어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 플랫폼에 100명의 리셀러 개발자가 있다는 것은 월간 200건의 앱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200에서 300개 정도의 플러그인을 미리 확보하고 10월 말 정도에는 노코딩 플랫폼 모델을 함께 고객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현재 3억 원의 투자 유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리셀러 모델의 경우 80% 개발 리소스 절감, 그리고 노코딩 플랫폼 모델의 경우 10분의 1 가격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투자사들과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있으며 10월 이내에 투자 라운드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힙빔 서비스에 대해서 앱 빌더라는 측면에서의 장점을 중심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초기 기업인 저희가 빠르게 고객을 확보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 전략적으로 앱 빌더 사업 분야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단지 퀄리티 있는 앱을 빠르게 만들어내는 앱 빌더일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에서 앱이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고객에게 줄 수 있는 미들웨어로서 더 큰 사업 기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국내 기업으로는 최근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샌드버드가 있고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도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앱 빌더 서비스를 바탕으로 확보한 광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앱 개발을 원하는 고객이 누구나 팀의 개발자를 포함하지 않고도 자신이 원하는 기능을 클라우드에서 자유롭게 가져와서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앱 에코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코딩 클라우드 개발이 가능한 솔루션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주식회사 뉴로클 이홍석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뉴로클의 대표 이용석입니다. 저희 뉴로클은 딥러닝 비전 소프트웨어를 전문적으로 연구 개발해서 공급하는 스타트업입니다. 먼저 좀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봐서 한 20년 전인 90년대 중반을 생각해 보면 당시에는 이제 닷컴 시대라고 해서 인터넷이 처음으로 세상에 보급되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당시에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했던 전문 엔지니어들이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이 그들의 가장 메인이었고 홈페이지를 만드는 기술이 가장 최신 기술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은 홈페이지를 절대 전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만들지 않습니다. 저희 회사도 내부에 많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있지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은 다른 전문적인 분야를 연구 개발하고 홈페이지 같은 기술은 사실은 마케팅 담당자가 직접 믹스나 워드프레스 같은 다양한 툴킷을 활용해서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이라는 것은 시간이 흘러가면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범용적인 기술로 발전하게 되고 기술이 다양한 시장에 공급이 되게 됩니다. 저희는 저희가 다루고 있는 딥러닝 기술도 이와 같이 범용적인 기술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딥러닝 기술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말씀드리면 딥러닝 기술은 사람의 신경망을 본따서 뉴럴 네트워크를 구축한 다음에 거기에 학습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자동으로 데이터를 판독하는 그러한 기술입니다. 특히 저희가 다루고 있는 딥러닝 비전 기술은 학습 데이터가 이미지나 영상이라는 특징이 있고 이러한 딥러닝 비전 기술은 공항의 보안검색대, 제조업 품질검사, SNS 컨텐츠 분류 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딥러닝 기술이 아직까지는 딥러닝
specification. However, as I said earlier, deep learning technology is considered a technology that can only be done by a professional engineer who has studied deep learning and grad school. So we want to generalize this technology. Let's summarize how these current professional deep learning techniques are applied and utilized in the market. The first and easiest way to access for is for conglomerates to do deep learning projects by hiring deep learning engineers internally, since they have the financial resources. In this case, they have a high level of freedom and they can have confidentiality and security of the projects, but it's a problem that resources are limited because the limited number of deep learning engineers and that they cannot conduct projects in various fields. On the contrary, in the case of organizations that cannot hire deep learning engineers, there is a way to entrust outsourcing to deep learning specialists. In this case, deep learning projects can be carried out with little resources, but deep learning is utilizing data, and it's very important to acquire data, and this may lead to a risk of leakage of such data. Therefore, to overcome these shortcomings of direct and outsourcing of deep learning, we wanted to create a deep learning model that not even non-experts inside the company can utilize and do by using GUI-based deep learning vision software that allows them to carry out these projects without the expertise. So the software that we provide are two, NeuroT and NeuroR software. NeuroT stands for training. So those who are not deep learning experts can utilize GUI learning models without coding. In the case of NeuroR, R stands for real-time, so the deep learning models that have been generated through NeuroT, it can be run real-time, and so it is an operating model. Our technology and product skills were recognized abroad. We received a Silver Award at the Innovator Awards in the United States. We were selected as a cool vendor in the field of computer vision by Gartner, a leading market research institute, and in Korea, we also were recognized too. Deep learning engineers, if you recruit them, then the handful of the deep learning engineers, they carry out various activities directly, such as data management and model evaluation, which requires a lot of time to run these projects. However, if you use NeuroT and NeuroR solutions, non-professionals can participate, so many people can participate on the project, and NeuroT works on the 관리해주다 보니까 기존 대비해서 소요 시간을 현격하게 단축할 수 있음을 나타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고객사들에게 큰 베네핏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간략히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준비한 영상이나 이미지 데이터를 NeuroT 상에 보증과 업로드를 하게 되고요. 업로드를 한 다음에는 NeuroT 상에서 원하는 딥러닝 모델을 선택해서 이제 학습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 상당히 다양한 딥러닝 모델을 제공드리고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본인들의 어떤 프로젝트의 환경에 맞게 뭐 클래스피케이션 모델부터 언어 모델스테이션 모델까지를 자유롭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모델 선택 이후에는 본인들이 업로드한 영상 이미지 데이터에 대해서 자유롭게 포토샵과 비슷하게 이미지 전처리도 모두 진행할 수 있도록 제공드리고 있고 이후에는 학습을 진행하기 전에 해당 이미지 데이터에 대해서 정답지를 매겨주는 레이블링 과정도 모두 진행할 수 있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트레인 탭에서 원하는 어떤 조건값들을 설정해서 바로 학습을 진행할 수 있고 딥러닝 모델 학습 같은 경우에는 뉴로크 고유의 오토 딥러닝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학습이 완료되게 되면 이벨리에이션 탭에서 원하는 모델의 결과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이 이미지 별 결과 및 모델에 대한 통계 결과 모두 직접 확인할 수가 있고 This valuation tab, in this way, you can directly check the results of image arrangements and statistics on the models, and for models, automatic reports are generated, and you can connect it with NeuroR. So as mentioned earlier, NeuroCool can be applied to classification apps, deep learning models, segment models that analyze OCR models that recognize letters to object detection models that recognize objects so that users can learn in settings according to their environment and the biggest 첫 번째로는 딥러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데이터 관리적인 측면입니다. 딥러닝은 기본적으로 사례학습기 말고리이다 보니까 데이터에 대해서 노이즈가 껴있으면 좋은 딥러닝 모델 형성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데이터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뉴로티상에 탑재되는 것이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적으로는 이런 데이터를 앞서 말씀드린 바 같이 자동으로 최적화 학습을 진행해주는 오토 딥러닝 알고리즘을 탑재하고 있는 것이 또 다른 특징입니다. 특히 저희는 딥러닝 비전문가를 타겟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오토 딥러닝 알고리즘이 있어서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최적화, 트레이닝 파라미터에 대한 최적화든 딥러닝 엔지니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모두 자동화시켜서 비전문가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고 이러한 저희 알고리즘들은 이미 국내에서 특허 출원 및 등록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생산된 딥러닝 모델을 어느 곳에나 탑재할 수 있다는 것이 또 다른 장점인데요.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어느 정도 PC가 구성된 환경이라면 딥러닝 모델을 손쉽게 구동할 수 있지만 뭐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는 PC를 사용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도 많습니다. 따라서 해당 환경 같은 경우에는 PC가 없이 핸드캐리어 각이나 뭐 인베디드 보드에서도 활용 가능하도록 저희가 다양한 어떤 프로세싱 플랫폼을 지원하고 최적화하는 것도 또 다른 저희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장점인 저희 뉴로티 뉴럴 소프트웨어가 타겟하는 딥러닝 비전 소프트웨어의 표준 소프트웨어 시장은 글로벌리 저희가 추산했을 때 내년 2022년 기준으로 약 9천억 정도의 시장 규모가 있다고 판단했고요. 해당 시장은 지금 연평균 52%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을 거쳐서 더 큰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저희는 이런 뉴로티 뉴로아에 대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판매 라이센스 피가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이고 뉴로티 뉴로아 판매 이후에는 저희가 기본적인 무상 기술 지원을 1년밖에 제공하지 않다 보니까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애니얼 프로그램의 가입에 따른 그 업데이트 비 애니얼 피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어서 지속적인 리커링 레비뉴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2년 남짓 비즈니스를 진행해오면서 국내에서 유의미한 레퍼런스들을 확보했습니다. 뭐 제조 분야에서의 뭐 유수의 어떤 제조 대기업들, 의료 분야에서의 유수의 어떤 대학 병원들, 바이오 분야에서의 뭐 국가기관이나 바이오 연구소들, 교육 분야에서의 고등학교나 대학교들, 물류 분야에서의 유수의 국내 물류 센터들까지 제가 다양한 분야에 저희의 표준화된 딥러닝 비전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면서 모두 다양한 분야의 시장성이 있음을 저희가 초기 레퍼런스적으로 입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를 기반으로 저희는 산업분별 특허 확장 전략을 좀 취하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딥러닝 기술이라는 것이 한 가지 산업에만 쓸 수 있는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표준화된 딥러닝 비전 소프트웨어인 뉴로티와 뉴로아를 기반으로 제조부터 물류 교육 시장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장을 수평 확대 전략을 취하고자 하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저희가 해외에도 빠르게 진출해서 현재 아시아 지역인 일본, 대만, 중국, 싱가포르 지역에는 이미 진출을 완료해서 초기적인 유의미한 매출을 지금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로나가 좀 완화된다면 본격적으로 미주와 유럽 시장까지 공략할 계획을 갖고 있고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 우선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 올해 말에 전시회 출품 계획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산업별 확대, 지역별 확대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업체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다변화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소프트웨어가 구동되려면 하드웨어가 필요하고 반대로 말하면 하드웨어에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다면 하드웨어가 판매되면서 저희도 라이센스 비를 지속적으로 올릴 수 있는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각 산업별 하드웨어 업체와의 파트너십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캐나다에 위치한 플레이어라는 업체와 하드웨어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플레이어와 하드웨어가 판매될 때 저희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산업별 수평 확대, 지역적인 확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다변화까지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억이 넘는 매출액이 확정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고요. 내년 내후년까지 해서 2023년에는 매출 40억 원을 달성하는 것이 1차적인 회사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빠른 성장을 추구하는 저희 뉴로크 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뉴로크 팀은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UCLA, 카이스트 등 유수의 대학교에서 무개발을 진행했던 이런 인력들이 중심이 되어져 있고 뿐만 아니라 뭐 LG 삼성 등 유수의 대기업에서 비즈니스를 디벨롭먼트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합류했습니다. 대표인 저와 이제 그 연구소장인 양승범 연구소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카이스트에서 각각의 경영학과 내 공학을 전공한 다음에 LG라는 대기업에서 이제 각각의 어떤 전문 분야를 팔고 난 뒤 새로운 어떤 딥러닝 비전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뉴로크에서 열심히 연구개발과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뉴로크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아무래도 공용적인 툴킷이 되겠다는 게 큰 비전일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한 사람을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리소스가 많지 않은 스타트업 입장에서 얼마나 잘 진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도 상당히 계십니다. 하지만 사업권에 번영 진출한 맥트랩의 사례라든지 아니면 비전문가 비개발자를 공략해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 홈페이지 툴킷이 위치되었던 사례를 기반으로 했을 때 저희도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딥러닝 비전 툴킷을 제공한다면 분명히 번영적인 툴킷으로 새롭게 딥러닝 비전 선택을 만들 수 있는 회사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Can, 저희는 이러한 걸 기반으로 딥러닝 비전 기술의 일반화를 꿈꾸면서 메이킹 딥러닝 비전 테크놀로지 모브스 비전 아래 열심히 연구개발과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ccessible to all. Thank you for 네. 비전문가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딥러닝 비전 기술에 관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주식회사 지오그리드 김기현 대표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의 수도계량기를 직접 눈으로 보신 분이 계신가요? 아마도 우리 집 수도계량기가 어디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물이 통과해야만 하는 수도계량기. 그 설치 방법이 1975년 일본에서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전혀 변화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상시전원 IoT 집합 수도계량기 스마트 원격 검침 관제 플랫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은 심각한 물 스트레스 국가입니다. 1인당 연평균 강수량이 세계 153개국 중 129위입니다. 그럼에도 수도 요금이 OECD 평균 42%밖에 되지 않아 다른 나라에 비해 수돗물 낭비가 심한 편입니다. 또한 매일 수돗물 과생산과 누수로 75억 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큰 이슈는 기후변화, 탄소 중립과 같은 환경 문제입니다. 도시와 산업화로 인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새로운 물 관리 시스템, 즉 스마트 워터 그리드가 필요합니다. 스마트 워터 그리드를 위해서는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효율적인 원격 검침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둘째,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통해 데이터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셋째, 단순 검침량뿐만 아니라 물과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빅데이터 구축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즉, 물의 생산, 사용, 처리 모든 과정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생산과 처리 과정에서는 데이터 측정이 가능하지만 사용 과정에서의 데이터 측정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 이유는 46년 전 도입된 잘못된 수도계량기 설치 방법 때문입니다. 기존의 설치 방법은 인력을 사용하는 대면 검침 방식으로 자원의 낭비를 가져오고 동파, 열선화재, 침수, 위생 문제 등 다양한 관리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원격 검침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기존 원격 검침 방식은 계량기가 가정마다 개별로 설치되어 있어 송신에 필요한 디바이스를 각 가정마다 설치해야 했습니다. 누수, 침수, 동파 등은 데이터의 오류를 발생시켰고 원격 검침에 필요한 에너지를 일시적인 배터리를 통해 공급받아 교체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설치 장소에 따라 음영 지역이 발생돼 추가로 중계기를 운영해야 했습니다. 배터리 방식이 원격 검침에 치명적 적인 단점입니다. 배터리 수명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송 속도와 데이터의 제한이 있는 저전력 통신망을 사용해야 하고 검침 횟수 역시 제한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빅데이터 구축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 역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기존 수도계량기 검침 관련 사업이 실패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제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오그리드의 혁신 플랫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상 설치, 집합 설치, 상시 전원 사용 이 세 가지 간단한 방법의 전환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특히 상시 전원의 사용은 물과 관련된 다양한 디바이스를 쉽게 융복합할 수 있어 원격 검침의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지오그리드의 원격 검침 방식은 계량기가 플랫폼에 집합으로 설치되어 있어 한 개의 송신기로 다세대 데이터 처리가
가능합니다. 상시 전원을 통해 LTE 통신망 사용이 가능하여 클라우드 서버에 데이터를 직접 전송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거리 제한, 데이터 제한, 속도 제한 없이 핸드폰이 터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원격 검침이 가능합니다. 저희 시스템이 적용되면 과거의 이런 모습이 이렇게 혁신하게 됩니다. 하루 기준 검침 횟수를 비교하면 기존 방식은 아침, 저녁 단 2회이지만 지오그리드의 솔루션은 280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 요금은 60% 이상, 공사 비용은 40% 이상 더 저렴합니다. 지오그리드의 솔루션은 단순 검침 데이터뿐만 아니라 수질, 누수 등의 내부 데이터와 GIS 정보, 수자원공사 기상청의 공공 데이터 등 다양한 외부 데이터를 분석하여 빅데이터 구축이 가능하고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 물 소비 습관을 교정해 물 에너지 절약이 가능하고 사회 취약층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효과적인 누수 관리를 통해 연간 7천 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질은 전 세계 7위에 해당될 정도로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러나 신뢰도가 낮아 물을 직접 마시는 비율은 세계 최하위 수준입니다. 최근에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 깔따기 유충 등의 문제로 신뢰도는 더 떨어졌습니다. 만약 실시간 수질을 체크하여 사용자들에게 전달해 준다면 신뢰도를 높일 수 있으며 음용 또한 당연히 올라갈 겁니다. 실제 2014년부터 16년까지 타주 지역에서 테스트를 한 결과 음용률이 1%에서 36.5%로 급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1년간 한 명이 생수 한 병을, 즉 라면 한 개 끓일 정도의 물을 수돗물로 대처한다면 30년생 나무 세 그루를 심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현재 지오그리드는 집합 설치, 원격 검침, 정수 기능 세 가지 특허를 확보하였으며 수돗물 통합 유지 관리를 위한 특허도 출원 완료하였습니다.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 디지털 뉴딜 사업 선정, 조달청 벤처나라 혁신 조달 상품 선정, 특허청 우수특허 기반 혁신 제품 선정, 창업진흥원 초기 창업 패키지 선정 등 다양한 공모전에 최종 선정되어 우수성을 입증받았습니다. 저희 제품은 이미 전국 1,600여 가구에 설치되어 운영 중이며 전체 매출의 70%는 지역 상수도 사업 소, 즉 관공서를 통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원주, 동해, 여주, 강릉, 속초 등 추가 구매 의사를 저희에게 알렸습니다. 전 세계 스마트 수토미터 시장은 2024년 1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내 원격 검침 AMI 시장도 1조 2천억 원에 이릅니다. 지오그리드는 정부, 지자체, 스마트시티 사업자, 건축주 등 수도가 사용되는 곳이면 어디든 시장 진출이 가능합니다. 현재 저희 제품은 나라 장터에 12가지가 등록되어 있으며 우수 제품 신기술 인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전시 작동이 가능한 이온 배터리 적용 시스템, 한대 송신기로 다세대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디바이스, 붉은 수돗물 관리를 위한 수질 검사 시스템 등이 내장된 신제품이 올해 출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수돗물 통합 관리를 위한 직관적인 모니터링 시스템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원격 검침 사업자로부터 전자식 수도 계량기를, 통신 사업자로부터 LTE 통신망을 지원받아 비즈니스 로드맵을 완성하였으며 수원 지역 원격 검침 시범 사업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이 설치되는 공간이 주로 주차장입니다. 이런 점을 활용해 EV 충전기가 일체화된 융합 제품을 개발해 시장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2022년 하드웨어 플랫폼 확대를 시작으로 원천 데이터를 수집해 빅데이터 사업 분야로 확장을 하고 융합 플랫폼을 개발해 스마트 통합 에너지 그리드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서울의 전기 원격 검침은 전체 47% 정도 보급되어 있지만 수도는 0.1%밖에 보급되지 못했습니다. 수도 원격 검침 시장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에 내년 5억 매출을 목표로 빠르게 시장을 선점해 나갈 예정이며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특허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오그리드는 아이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IT 개발 및 기획 경험을 갖춘 CEO와 48년 동안 전기 기술 현장 경험을 갖춘 CTO, 컴퓨터 공학과 출신의 CIO 등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인원들이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수도 계량기 관리 실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를 설치하던 다수를 설치하던 설치 과정이 너무 복잡합니다. 세탁실, 보일러실, 화장실, 천장, 싱크대, 벽사이 등 설치 장소에 대한 규정이 없어 설치 후의 관리와 검침이 너무 어렵습니다.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 상가조차도 수도 계량기가 천장에 설치가 되어 있어 검침을 위해 사람이 사다리를 타고 직접 올라가 눈으로 확인을 하고 수기로 작성을 한지 수기로 작성을 한 뒤 관리사무소에 그 결과를 알려줘야 하는 것이 21세기 지금의 모습입니다. 매년 7만 건의 겨울철 동파사고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를 복구하기 위한 많은 예산과 자원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동파 방지를 위해 넣은 헌옷은 여름철에 바퀴벌레나 쥐가 살기 좋은 최적의 서식지를 제공해주고 있고 겨울철 열선이 지속적으로 작동돼 화재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교체 방식도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주차로 인해 파손된 수도 계량기 보호통을 교체하는 모습입니다. 드릴로 땅을 파고 틀을 만들고 뚜껑을 다시 만들어서 시멘트 작업을 해야 합니다. 너무 설치 과정과 과정이 복잡하기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된 사진을 8번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1번 사진과 8번 사진의 차이는 단지 재질이 플라스틱에서 철로 바뀌었다는 것뿐입니다. 이게 과연 혁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강릉시의 작은 빌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누수사고로 인해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이곳은 매년 동파 문제로 물머리를 섞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저희 제품으로 교체한 뒤 전후의 모습입니다. 간편한 설치, 공간 절약, 공사비 절감이 가능합니다. 단독, 다가구, 아파트, 상가, 공공장소, 신규 건축물이든 구 건축물이든 모든 곳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동파 문제, 화재 문제, 위생 문제 등 관리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였습니다. 특히 배터리 교체, 음영 지역, 데이터 오류 문제를 해결하고 비대면 검침이 가능한 스마트 수도 원격 검침 시스템, 즉 지오그리드의 솔루션이야말로 서울 4대 미래성장 산업 우수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오그리드 대표 김기현이었습니다. 네, 상시 전원을 통한 집합 수도 계량기 원격 검침관제 플랫폼에 관한 발표였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요. 주식회사 프롭웨이브 김승현 대표님 발표해 주시죠. 네, 프롭웨이브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프롭웨이브는 서울대학교 부동산학회에서 출발한 팀입니다. 처음에는 부동산 데이터를 연구를 하다가 지금 현재는 서울대학교 AI 비전랩 등과 같이 협업을 하면서 주차 공간을 관리하는 CCTV 솔루션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원래 부동산 관련 데이터를 다루던 회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주차장에 관심을 가졌는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현재 단순하게 차량이 들어오고 나가는 공간에 넘어서 자율주행이나 전기차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모빌리티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단순하게 차량의 입주차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밸류에드 솔루션들이 접목되고 있는 상당히 다변화되고 있는 일종의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쿠팡에서는 라스트 마일이라고 해서 민간 소유 주차장 일부를 임차를 해서 주거지 근처에서 바로 물류가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테슬라 역시도 민간 소유 주차장 일부를 임차를 해서 본인 소유의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카나 그린카 역시도 예전부터 주차장을 임차를 해서 공유차량 보관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주차장은 단순하게 차량이 오고 가는 공간뿐만이 아니라 유휴공간만 있으면 굉장히 다양한 밸류드 솔루션을 통해서 또 추가적인 수익을 거둘 수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인프라를 확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미래 스마트 시티로의 도약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하는 핵심 인프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만 현재 국내에서 주차 관제 장비가 도입되고 이 주차장이 전산화되어서 이런 다변화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주차장의 비율은 약 30%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70%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주차장들이 관제 장비가 도입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고 전산화가 되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가격적인 이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주차 관제 장비 중에 가장 저렴한 모델의 가격이 약 2천만 원, 그리고 비싼 모델은 7천만 원에서 9천만 원까지 그 정도의 가격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네, 이런 비싼 가격 때문에 일정 면수 이하의 중소형 주차장들은 관제 장비를 도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력 위주의 운영이 진행되거나 아니면 효과적인 수익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저희는 이런 비전산화된 주차장,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인력이나 아니면 제대로 수익화를 메고 있지 못하는 주차장들이 앞으로 미래 모빌리티 산업과 인프라의 인프라 확충이나 스마트시티를 전환에 큰 걸림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산화시키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을 하다가 CCTV 개방 관제 솔루션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 오픈 파킹럿이라는 모델은 CCTV 영상 분석을 이용해서 관제를 진행하는 솔루션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네, 간단하게 기술적 내용을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기존의 CCTV 기반 주차 관제 기술이 현재 조달청이 8개 업체 정도가 등록이 돼 있는데 그런 업체들의 대부분 주차면을 인식하는 라벨링 기반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주차면을 인식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그 주차면을 직접 여기가 주차면이라고 기계한테 인식 그림을 그려서 인식을 시켜주거나 아니면은 비슷한 방식을 사용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차면을 인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동작이 불가능한 그런 단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는 그런 모델들을 좀 보완을 하고자 MOT라고 하는 움직이는 차량을 추적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모델을 제작을 하게 됐는데 쉽게 말해서 차량의 동선을 추적을 해서 그 차량이 일정 기소의 정지를 오랫동안 해 있으면 그 좌표값의 밀도가 높아지게 되고 저희 모델이 이 정지해 있는 차량이 모여있는 밀도값이 높은 좌표를 주차면이라고 추론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외부 상황, 즉 적설 때문에 적설이나 우천 때문에 주차면을 인식할 수 없는 상황이나 아니면 강풍 때문에 CCTV 시야각이 틀어지는 상황에도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새로운 계속 설치를 할 때 라벨링에 해당하는 입력 소요가 필요 없기 때문에 빠른 확충이 가능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MOT 기반 기술로 이렇게 주차장에 접목시킨 사례는 저희가 유일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빠르고 저렴한 솔루션을 기반으로 현재 저희는 주차 관제 장비의 설치 가격 감소시킴으로 인해서 인공지능 솔루션을 좀 쉽게 적용할 수가 있고요. 이걸 통해서 기존에 약 월에 200만 원 이상 나가던 주차장의 운영비를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수준으로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잔여 주차 면수를 빠르게 파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잔여 주차 면수에 또 다른 수요 차량을 매칭을 해주거나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밸류드 솔루션을 접목시키는 모델 역시 가능하고요. 그리고 시간대별로 수요량을 파악하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시간대별 수요량이나 수요량을 파악하고 예측하는 데이터는 스마트시티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정부나 아니면 여러 가지 건설사나 시행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데이터입니다만 현재 관제장비가 도입되지 않은 70%에 해당하는 주차면에선 이런 데이터를 확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이런 데이터 비즈니스 역시도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기존의 주차 관제 장비가 제공하지 못했던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이상행동을 저희는 추론이 가능, 이상행동 적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 차량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다 관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 내부에서의 이중주차나 불법주차를 적발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갑자기 이상한 장소에 차량 멈춘 차량이 고장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화재나 범죄 등의 사고 역시도 예방이 가능합니다. 이 주차장이 현재 범죄의 온상이나 여러 가지 라는 인식이 조금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역시도 저희가 실시간 관제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기존 운영과 대비해서 기존 운영비를 좀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주차 관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저희 시스템을 함께 적용을 하면서 추가적인 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현재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주차 관제 모델은 초음파 센서 기반 기술을 사용하는데 이 초음파 센서가 상당히 오류가 잦습니다. 2주마다 한 5% 정도 우리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걸 보정하는 전담 인력이 따로 배치될 정도인데 현재 저희는 이런 CCTV 기반 솔루션을 이런 것들을 적발을 하거나 교차 검증이 가능하고요. 이런 모델을 바탕으로 국내 2위의 주차 관제 장비 회사인 AJ파크와도 공동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저희는 이런 모델을 통해서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전산화되지 않은 그런 중소형 사이트 위주의 주차장들을 초기 타겟으로 노리고 있고 이 해당 타겟의 시장 규모는 약 200억 원 정도 육박한다고 저희는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주차장 수익화라는 측면을 건물주나 주차장 소유자분들이 좀 더 쉽게 파악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본인 소유의 주차면이나 아니면 개소를 입력을 하면은
이 해당 지역에 얼마만큼의 수익이 예상되는지를 이렇게 차트로 보여주는 모델 또한 데모 서비스로 구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의 모델은 이제 그 코엑스의 부동산 트렌드쇼나 온택터 페어의 부스로 단독 부스로 참여를 함으로써 좀 다양한 여러 가지 마케팅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기존에 거래하고 있던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할 때 거래하고 있던 MPX 테라크라든지 MPD 코리아 같은 다른 업체들, 글로벌 업체들과 함께 해외 시장으로서의 진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현재 일본이나 동남아 같은 핵심적으로 지금 인공지능 솔루션이나 주차관제의 수요가 넘치는 그런 시장에 저희 솔루션 납품할 수 있는 기반 또한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주차장은 모빌리티와 부동산의 교집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는 각각 부동산과 모빌리티의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핵심력 두 명을 바탕으로 지금 초기 사업을 빠르게 확장을 해나가고 기획을 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이런 서비스의 영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재 부동산 업계의 상무급으로 계신 임원들과 그리고 내부적으로 AI 솔루션을 개발을 하고 또 컨버팅을 할 수 있는 서울대학교 AI 비전랩 소속 박사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연구팀장 그리고 연구팀을 비롯해서 그 외에도 소프트웨어 기반 수익화를 실제적으로 진행해본 개발팀과 함께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주차장 관제 업체나 아니면 시행사, 학술기관, 데이터 가공 업체들과도 같이 이렇게 주차장 관련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주차장 중에 특히 중소형 사이트 위주의 주차장을 저희가 최대한 가장 현실적으로 수익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가능한 여러 가지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저희 기술이 AI 창업 경진대회라는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과기부 장관상 대상을 수상한 적이 있을 만큼 대외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는 기술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최근에 테슬라에서 자율주행을 구현을 할 때 라이다나 레이더 센서를 배제를 하고 영상인식 기반으로만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사례가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측정 업계의 패러다임들이 그 전용 센서를 사용하는 것에서 점점 더 영상 관제 기반으로, 영상인식 기반으로 점점 더 바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주차장 관제에 사용되고 있는 초음파 센서 기반 기술도 머지않아서 영상 관제로 대체될 것은 거의 기존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주차 관제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외부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효과적으로 이런 솔루션들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을 개발을 했고 그리고 이 모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화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고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단순하게 주차장 관제에서 그칠 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이 스마트 시트를 전환하는 로드 매니징 그러니까 차량을 어디로 배치하고 어디로 유도를 할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연구를 해서 장기적으로는 종합적으로 스마트 시티와 교통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회사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베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CCTV 영상 분석 기술을 활용한 주차 공간 관리 솔루션에 관한 내용까지 잘 들어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총 7개 팀의 발표는 모두 끝이 났고요.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황윤경 센터장님께서 폐회사를 전해주시겠습니다. 황윤경. 안녕하십니까.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황윤경입니다. 서울 4대 미래 성장 산업 경진대회의 마지막 피치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의 미래가 그려지시나요? 아시다시피 오늘날 수많은 기술들이 원자폭탄처럼 융복합을 거듭하면서 한꺼번에 폭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기술들의 폭발이 수많은 사업적 기회를 만들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용기라는 것이 어마무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꿈을 드러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발표가 있기까지 총 201개 팀이 자신들의 생각을, 자신들의 꿈을 피력해 주셨습니다.
두 번에 걸친 치열한 예선전을 뚫고 일곱 개 팀만이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대회라는 틀로 인해서 예선 본선을 가리고 또 대상 우수상을 구분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듯이 창업의 세계는 그 어느 누구도 결과를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상도 말로 억수로 재수가 좋지 않는 이상 단박에 꿈을 이루는 창업가는 많지 않습니다. 실패를 통한 경험과 교훈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것처럼 저희가 지원하고 응원하는 진정한 창업가는 실패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그러한 용기 있는 창업가를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오늘 서울 4대 성장산업 경진대회에 참여해서 자신있게 자신을 드러내주신 모든 분들께 많은 갈채와 격려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경진대회 장을 마련해주신 서울중소기업청 그리고 서울지역 초기 창업 패키지 주관기관들인 건국대, 고려대, 서울대, 숭실대, 연세대, 인덕대, 한양대, CNT테크 그리고 N15에게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Try Everything과 같은 멋진 무대를 기획하고 만들어주신 서울시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내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황윤경 센터장님의 폐회사를 마지막으로 이 서울 4대 미래성장산업 우수 아이템 사업화 경진대회 모든 순서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신 청중 여러분들과 그리고 발표를 통해서 다양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신 7개 기업 발표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이 서울의 4대 미래성장산업의 무한한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 혹은 세션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종료된 이후에도 유튜브 라이브 채널을 통해서 재방송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 세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